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6%, ASML 1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8% 급락.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현지 시간 17일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자체적으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설 수 있으며 이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만이 방위비 내야 TSMC 8%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만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자 대만의 대표 반도체 업체 TSMC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7.98% 급락했습니다. 장중이지만 한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던 TSMC는 주가 급락에 따라 시가총액도 8,878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중국의 공격이 있으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의문을 던지며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였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까워져 미 페드, 당국자들 이딴 비둘기 발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 연준 인사들이 통화정책 전환을 시사하면서 월가에서는 연준이 9월 정책 전환에 착수해 연내 2회 이상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페드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도 경제 활동 둔화 흐름이 확인돼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월러 연준 의사는 현지 시간 17일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라고 진단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미 원유 재고 급감, 달러 약세, 국제 유가 2.5% 급등.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국제 유가는 2%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현지 시간 17일 지난 한 주 동안 원유 재고가 490만 배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가 예상한 3만 배럴 감소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날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7주째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달러 약세도 유가 급등에 한몫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다른 통화 보유자들에게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상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WTI가 2.5% 이상 급등하는 등 국제 유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종 흐름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2% 내외로 빠졌습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6%, 메타와 테슬라는 5%의 하락분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 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 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 가까이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1000선을 돌파해 4만 1198.0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전장 대비 0.59% 상승한 수치입니다. S&P 500 지수는 1.39% 하락한 5588.2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7% 급락한 17996.92%에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상반기 상승세를 일부 반납을 하면서 애플이 2.53%, 넷플릭스 1.35%, 마이크로소프트 1.33%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는 5.68% 급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6.64% 급락했고 TSMC 주가도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7월 경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5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5월에 2개 지역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폭 또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임금 상승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거나 다소 완만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보고서는 대선, 정부 정책,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등의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향후 6개월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각 지역의 경제 동향을 수집해 발표하는 보고서로 통상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재임 당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는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16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2기 경제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파월을 비난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임기 보장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를 재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더 낮추고 외국 기업들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반대를 했지만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가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지표 개선과 노동시장 둔화로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정책금리 인하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윌리엄스 총재도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7월 이후 정책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11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연 인플레이션은 2%로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1.9%를 초과한 수치로 레스토랑과 호텔,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4월의 인플레이션은 2.3%였고 2022년 10월에는 11.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영국중앙은행은 2021년 12월부터 1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현재 5.25%로 올렸습니다. 이후 7차례 금리를 유지했으며 다음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10차례 금리를 인상한 후에 6월에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당시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2.6%였으며 핵심금리는 4%에서 3.75%로 낮아졌습니다. 영국 경제는 지난해 0.1% 성장했고 올해도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해 연율로 약 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6월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2.6%에서 둔화된 수치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물가는 4.1% 상승했고 식품과 알코올, 담배는 2.4%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며 비에너지 산업재 가격은 0.7% 상승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반영해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이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틱톡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의회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게 내년 1월까지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차단된 후 틱톡 금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대통령 재임 당시 틱톡과 위챗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에 틱톡 금지 관련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올해 4월 미 의회는 틱톡이 미국인의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로 틱톡의 자산을 강제로 매국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는 9월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심리가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소셜미디어 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의 정치와 높은 기업 비용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노동자 친화적 제도와 높은 기업 유지 비용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와 캠페인 기부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우파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본사는 캘리포니아 호손에 위치해 있지만 텍사스 보카치카에도 로켓 제작과 발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X의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나 일부 공간만 사용 중입니다. 머스크는 팬데믹 동안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여전히 엔지니어링 본사를 팔로알토에 두고 있고요.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 업체 XAI의 주요 사무실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머스크의 이번 결정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소수자 자녀 중에 한 명은 2022년에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머스크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족사도 그의 캘리포니아 철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인력 늘리고 전문성 강화, 코인 불공정 거래 수사 시스템 체계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시조사 체제 공백으로 투자자들이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55조 원으로 2021년 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4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규모 면에서 성장하고는 있으나 시장 건전성 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서 개장, 폐장 없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데요. 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그리고 시세 조종,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들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입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규모 속에서 거래자 수도 급감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그만큼 사업자의 의심 거래 보고 건수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시간 거래 투자자 64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당국이 일제히 감독체계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사가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에 배당 소득세 매긴다. 네, 두 번째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조각 투자 상품 발행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 소득세를 매길 것이다 라는 예정입니다. 현재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왔던 미술품 조각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조각 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 소득으로 보고 이를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각 투자는 투자 대상을 피자 조각처럼 쪼개서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의 경우 고가의 그림을 무수히 쪼개 조각 자산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현재 미술 조각 투자 상품의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이상이면 80에서 90%를 공제한 뒤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로 전환하면 6천만 원 미만도 세금을 내야 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져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투자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 포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자 소득 합칠 때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요. 접근성에 대한 저하 우려가 더 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A보다 더 어려운 내부 합병, 황금 비율이 성패에 가른다. 네, 이번 세 번째 소식은 어제 속보로 나왔었죠.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5.65% 급등한 채 11만 9,7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2024년 9월 삼성은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을 추진했었습니다. 해상 플랜트의 강한 삼성 중공업과 설계 분야의 강한 삼성 엔지니어링을 합쳐 종합 플랜트 회사를 만들기 위함으로 풀이가 됐었는데요. 삼성 중공업이 신주를 발행해 삼성 엔지니어링 1주당 중공업 주식 2.36주를 주는 방식을 제시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합병안은 실패로 끝났는데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 매수 선고 건수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외부 기업 인수 합병보다 계열사 간 합병이나 병합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 금액을 넘어서 이해관계가 그만큼 더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SK를 비롯해 두산, 한화 등이 잇따라 사업 구조조정, 즉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그룹 내부에 있었던 사업을 합치고 떼내는 없애고 그런 과정으로 승계부터 효율화 그리고 신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열사 간의 합병 등을 두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갈린다는 점인데요.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SK온의 재무적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엔텀과 SK온의 합병시키는 방안 역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산업 로봇을 만드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쪽으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산 에노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떼어내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들 예정인데 두산 로보틱스에 힘을 실어 첨단 기계 부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방상 부분의 재편 작업을 끝낸 한화는 오너 3세가 100% 지분을 가진 한화 에너지가 공개 매수를 통해 한화 지분을 9.7%에서 17.7%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바 있는데요.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3년 인터내셔널과 에너지를 합병할 당시 소액주주의 반발을 수용해 시가가 아닌 순자산으로 인터내셔널의 가치를 평가하고 비율을 산정했었습니다. 동원산업과 삼광글라스도 산업 재편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비율을 조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3사 사업 및 구조 재편 내용을 주요 계열사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그룹입니다. 이노베이션과 E&S의 합병이 큰 골자로 떠오르고 있죠. 이노베이션 내 SK온, 트레이딩, 엔텀을 합병할 예정이고요. 머티리얼즈 에어플레이스 그리고 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편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계열사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두산그룹입니다. 에너빌리티와 밥캣 사업을 분할할 예정인데
로보틱스는 밥캣 100% 자회사 흡수 휘 수평적으로 합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그룹인데요.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화 지분 8% 공개 매수에 보여지고 있고요. 주식회사 한화는 구형 우선주 메이프에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SK는 배터리 살리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과 ENS 1대2의 합병이 유력해 보이고요. 어제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에코플랜트는 IPO를 염두해 두면서 포석을 깔아놨는데 SN코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조선의 경우 밭캡과 로보틱스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에너지도 한화 지분 매수 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계열사들의 합병에 대한 부분들 이슈까지도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겨눈 LG 이노텍 AR 글래스 모듈 선보여. 네, LG 이노텍이 확장 현실 기기 부품에 이어 증강 현실 글래스에 탑재되는 모듈과 프로젝터를 개발합니다. 올해 애플의 XR 기기 비전 프로에 3D 센싱 모듈을 독점 공급할 때 이어 다양한 메타버스 디바이스용 부품 라인업을 갖춰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포섭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은 AR 글래스 기기에 탑재되는 DOE 웨이브 가이드의 국제 나노기술 심포지엄 및 융합 전시회에서 선보였습니다. 핵심 기술인 웨이브 가이드는 LG 이노텍이 강점을 지닌 광학 모듈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나온 빛을 꺾어서 사용자가 보는 렌즈에 투사하는 기술로 스마트 글래스 기술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은 소형 프로젝터가 탑재된 안경 형태인데 애플도 2027년 출시를 목표로 AR 글래스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새로운 빅테크 AR 기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되면 메타버스 기기 시장에서 LG 이노텍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휴대폰 DOE 웨이브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소형 프로젝터 탑재 안경 형태인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결합도 함께하고 있고요. 라인업을 더 늘려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설명입니다.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포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설명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소유 예측 흥행 목표액의 2배 이상 자금 물려. 포스코 그룹의 2차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이 공모채 발행을 위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의 2배가 넘는 자금을 모았습니다. 상반기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전무했던 포스코 그룹이 이번 수요 예측을 기점으로 하반기 발행을 재개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날 한국형 녹색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3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8,3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습니다. 3년물 2천억 원 모집에 6,800억, 5년물 1천억 원 모집에 1,550억 원의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신용등급이 AA-급으로 우량하다라는 점, 회사채 발행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주문 수요가 넉넉하다라는 점, 또 발행 주간 사단이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으로 대규모였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수요 예측 흥행에 힘입어 이달 24일 발행액을 최대 6천억 원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달 자금은 양극재 제조 설비 증설,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회사채 3천억 원 모집에 8,350억 주문을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공모채 발행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까지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최근에 음식료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번 지금쯤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리포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발행됐습니다. K푸드 옥석가리기의 시간. 네, 먼저 일단 주요 수출 품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면입니다. 라면 중에서도 가장 큰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삼양식품입니다. 작년에 수출액은 약 7,300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수출액을 보여줬고요. 올해 예상 수출액은 7,3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은 미국과 유럽, 특히 이 불닭볶음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K푸드의 한획을 그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크게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입 초기 단계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서 이 생산 능력 확대까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심입니다. 작년에 수출액은 약 3,200억 원입니다. 올해 예상 수출액은 4,0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800억 원 이상 더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은 마찬가지로 이 북미가 한번 타겟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까지도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이 아시안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에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대 면적 확대가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점점 더 매대를 늘려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농심의 앞으로의 전략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뚜기입니다. 작년에 수출액은 약 900억 원대로 앞서 말씀해드렸던 기업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수출액은 1000억 원인데 수출 규모는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도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베트남의 이 라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세 종목과는 조금 더 다른 방향을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법인 매출은 4,100억 원, 베트남 법인 매출은 800억 원으로 러시아 법인 매출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 증설 중이고요. 현재 25년에 추가 증설 계획으로 인해서 총 생산 능력을 7억씩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2공장까지 증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액은 작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도 30%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수출 물량 증가율은 2%로 조금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의 주된 이유는 중국과 일본에서 이 김 원재료로 꼽히고 있는 원초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원초 공급 자체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수출 증가로 인해서 이 수혜가 기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는 있지만 실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김의 원재료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된 것이 이렇게 수익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K푸드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김의 생산 능력 증설은 유의미하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전망 같은 경우는 현재 수출 증가는 경쟁국의 이 공급 부족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층의 증가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현상,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김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대상입니다. 작년 수출액은 약 2천억 원입니다. 4.4만 톤을 수출을 했고요. 올해 예상 성장은 무려 15%가 넘어가는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은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일본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이 LA 인근에 완공을 해서 연간 이 2천 톤 규모의 종가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럭키푸즈를 인수했습니다. 2023년 4월에 이 미국 오리건주 김치 생산 설비 두 배를 확충하는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하면서 세워진 게 바로 이 폴란드 공장이고요. 내년까지 연간 이 3천 톤 이상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대상 종가 김치인데요. 자세하게 보면은 작아서 잘 보여지지 않지만 4점대 이렇게 평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김치의 시장, 그중에서도 이 대상이 발행하고 있는 이 종가 김치는 아마존 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다. 굉장히 호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14.99달러로 굉장히 조금 비싼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가 김치를 소유하고 있다. 계속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치 다른 기업 CJ제일제당입니다. 주요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미국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자회사 슈완스 같은 경우에는 한인 김치 제조업체 이 코스모스 푸드를 인수를 하면서 이 글로벌 매출이 20%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김밥입니다. 냉동김밥 정말 2024년 1분기 이 K푸드에 정말 한획을 그었던 정말 엄청난 종목 중 엄청난 식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출 현황과 성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최근에 냉동김밥은 누룽지와 쌀 시리얼 등의 이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수출이 점차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그 전까지는 김밥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카테고리가 확실하게 명확해지면서 미국을 포함해서 조금 더 수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3년의 월 수출 규모 같은 경우는 이 100억 원대에 근접하고 있고요. 연간 수출액은 200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추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제조사입니다. 경북 구미의 중소기업인 올곧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냉동김밥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일 생산량이 무려 약 8만 줄에 달하고 있고요. 2024년 11월에는 두 배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시장 진입과 확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기업들도 냉동김밥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 코스트코 내에서는 한우물이란 기업이 정말 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냉동시장 김밥에 굉장히 진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냉동김밥을 일본과 또 호주 시장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양과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자 리포트에서는 한번 사조 대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었습니다. 미국 시장 도입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미국 냉동김밥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 수준이 낮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작은 편이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에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소문이 나면서 가성비 좋은 채식과 간편식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SNS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밥은 조금 낯설고 어려운 음식이다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건강에 좋은 그리고 맛이 좋은 채식 푸드라는 음식이라는 그렇게 평가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캐파 증설과 위탁 생산으로 시장 확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유통망으로 입점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요리 방법이 간편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냉동김밥을 사서 먹어봤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간편하고 또 인기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김밥입니다. 이렇게 지금 김밥이라는 이름을 달고 $3.99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트레이더조에서도 지금 이 김밥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들어왔다면 완판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자면 라면 외에 냉동김밥 수출 중심으로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리포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K푸드 수출 기대감입니다. 2분기 음식료 업종의 지수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레벨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 상승이 이익 상승과 성장 가시성을 동반한 업체가 현재 지금 삼양식품 굉장히 크게 올해 한획을 그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수출 확대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른 업체도 현재 존재가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조금 더 살펴보자면 유일하게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지속 가식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주요 채널 침투 초기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캐파 증가율을 무려 40%나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상승 주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잘 팔 것이고 높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로 김치, 떡볶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중심으로 현재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사 캐파 증가율과 실적 영향력 증가에 현재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초 공급 부족에 대해서 해소가 필요하다, 솔루션이 필요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김치,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스트림 채널에서 인지도가 조금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트코에서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유명한
하지만 그래도 김치와 떡볶이의 인지도 정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K푸드 업체 캐파 증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라면, 김, 김치, 냉동김밥 그리고 떡볶이까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식품들인데 증설 규모를 현재 25년 아니면 24년 말부터 계속해서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동김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지금 가장 흥미로운 품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의 이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이뤄지고 있고요. 미국 주요 유통 채널에서 입점 요청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단가는 $4 수준입니다. 간편식 카테고리에서 가성비가 현재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매출이 작은 것이 현재 한계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직접 조리 그리고 분식집 구매가 주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생산 자동화 수준이 낮아서 향후 수익 구조 확보 여부가 주시해볼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냉동김밥은 해외에서는 잘 팔리나 국내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그리고 냉동김밥은 어떤 포인트에서 주목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오늘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강승희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시간에서는 AI와 관련된 소식 A부터 Z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내내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기주로, 인기 섹터로 언급이 되어 왔는데요. 다만 해외 주식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간밤의 위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끌어내려진 상황 속에서 오늘 기술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한 모습이고요. AI와 관련된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는 이미 미래에는 물론 현대산업의 구심점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급부상한 오픈 AI의 대항마로 떠오른 엔트로픽의 신규 AI 모델 클로이 3 역시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보고 있는데요. 자, 아마존의 선택을 받으면서 국내 수혜주 찾기도 붐이 일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야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엔트로픽 같은 경우 저희가 잘 아는 챗 GPT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하나 그런 그 GPT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LLM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 대표님이 그 나온 이유가 원래 OpenAI의 직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영리화 하자 오픈AI가 영리화하니까 나와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I 개발의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AI 모델을 만들 때는 해석이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한 AI 시스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잠재적으로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의 난관을 많이 크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다 더 크고 강력한 모델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모델 자체가 해석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AI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왜 이렇게 내렸는지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어가 가능하냐. AI가 행동을 이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통제가 가능한지 이 부분 그다음에 이거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막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인간을 죽이거나 이럴 수 있는 안전성 부분이 계속 있다.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필요성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업계 전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견으로서 이제 이 AI 모델 훈련 비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AI 모델에 있는 투입되는 하드웨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5년, 26년 사이에 투자되는 금액이 AI 관련해서 모델 훈련에 투여되는 비용이 한 10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1000억 달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하드웨어 비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런 하드웨어 비용 이 발생하는 데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전력 사용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동 연구를 해야 한다. 혼자서 계속 연구를 하고 비용을 집행하다 보면은 다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잉 투자가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향후에 버블 이슈가 있고 그 기술을 사용해서 수익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모든 회사들이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도 잘 공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혼자서 개발하다가 진짜로 무서운 위험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규제를 하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끼리는 솔직히 협력이 잘 안 되니까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협력을 해서 규제 같은 것도 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인재들도 양성을 다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6월 26일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6월 26일 날 이런 걸 하는데 반해서 7월 15일 날 오픈 AI에서는 인간 추론 능력에 근접한 스트로베리라는 프로젝트를 오픈을 했어요. 모델을 개발 중이고 거의 완료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추론형 그 AI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스스로 깊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뭐 의사든 변호사든 어떠한 직군이던 갈아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지금 AI 업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AGI라고 하는 초인공지능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제 계속 단독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ChatGPT에 관련해서 OpenAI 이사회에서 옵저버 자체를 포기했어요. 단독점을 안 하려고 그 피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전부 다 반독점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주식 투자하실 때 반독점에 걸려서 어떤 회사 주가가 빠지면 지금은 거의 모든 주가 지수가 이러한 이제 대형 빅테크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어저께 트럼프 이슈가 되면서 중국에다가 이제 그 AI 관련된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도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리 빠졌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이제 계속 주가가 약세가 될 것 같은데 특히 IT 관련 주식은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중국 매체들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자체 AI를 개발한다. 왜냐하면 중국 미국에서 ChatGPT 오픈 AI사가 중국이랑 홍콩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막아버렸어요. 그래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개발하는 것을 계속 미국이 막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반도체 부분에 이슈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뉴스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ASML이나 나머지 기타 기업들도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바이든 정부가 날리니까 결국은
주가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산업에 관련된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 트럼프 이야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산업계의 판도 그리고 주식계의 판도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트럼프 트레이드,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모습인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 금가격은 치솟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6,300 넘어섰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친화적인 우호적인 부분들은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와 반대된 모습들은 좀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TSMC도 간밤에 6%, 거의 SK 하이닉스도 5% 넘게 빠졌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어떤 부분 조금 더 중점 두고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어저께 빠진 부분들은 실제로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랑 그다음에 러셀 2000 같은 경우 움직임은 지난주에 있었던 CPI 발표 이후에 실제로 변동폭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제일 핫하게 포커스 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AI 관련해서는 기존에 미국의 조금 아까 앞에서 AI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AI 관련은 지금 보안 이슈, 그 다음에 국방 이슈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될 부분이 아니라서 실제 AI 관련하고는 약간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격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부통령까지 비트코인의 친 비트코인인 사람을 이제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들을 중에 제일 큰 키워드로 세금 감면하는 부분, 관세 인상하는 부분,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규제 완화하는 부분에서 규제 완화하는 부분에 가상자산 관련이 붙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적자 우려나 달러 약세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 부분들도 어저께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인상 부분은 미중 갈등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세를 60%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인상을 할 경우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 이제 유럽이나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붙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한 1에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쪽을 지금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미리 트럼프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중간에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 부분은 처리를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다른 정책들로 당근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어저께 원유가 많이 올랐는데 그 원유가 오르는 부분들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유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석유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다시 하는 쪽으로 지금 아예 없애는 쪽이었지만 지속 가능한 쪽으로 바꾸는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을 표명한 게 미국 최우선 에너지 정책 표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에너지 가격을 가장 낮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력 공급을 싸게 주고 그러다 보면 제조업이 들어와서 온쇼링이 되고 그러면서 AI나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들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위에 네, 대표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AI와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AI의 전망에 대해 살펴봤고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관전 포인트까지 분석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위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개장까지 쭉 이어나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